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성입니다. 어렵게 온건 아니고요. 예. 자, 그 작년에는 제가 작년부터 이 경과한 들어왔는데 그 일단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다른 과목을 좀 맡아서 그 과목에 지금 행정법으로 해서 작년 강의하고 올해 강의하고 지금 두 개를 하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과목 하셔도 되고 이제 올해도 행정법 하셔도 좋은데 이 설문조사 법률저널 걸 보니까 6대 4더라고요. 그래서 민총하고 이제 이게 행정법인데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승진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유리한 게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하시고 사례를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객관식에 보면은 대부분 객관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주관식으로 같이 이렇게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할 때는 괜찮은데 이두 개가 같이 나오면 공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뭐 이미 제시 이상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이거는 약간 그 순발력?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주관식은 그야말로 엉덩이 싸움이죠, 엉덩이 싸움.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뭐, 대부분 또 몸들이 좋으시니까 여기에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으셔서 결국 주관식 시험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되게 인내력과 그리고 좀 성질도 좀 많이 죽이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문제는 또 어렵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찰정보 시험을 보면 자, 올해 그 케이스, 우리가 케이스 하나 나오고 케이스 이제 사례를 말하죠. 사례 50점짜리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단문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 25점, 25점. 근데 이게 우리가 70분의 F입니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시간을 주거든요. 이 정도면. 다른 직렬이나 이런 데는 2시간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70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케이스가 나오면 얘들은 단문들은 따로 이렇게 초안작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초안작성이라는 게 내가 처음에 어떻게 쓸지를 여백이나 이런 데에서 대충 주관식 논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감을 잡고 써야지 마구잡이로 쓰면 이건 그야말로 답안이 마구잡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항상 초안작성이 어떤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5분에서 10분은 꼭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70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야말로 번개같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딱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뭘 알아야 딱딱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잘안 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시험의 행정법 케이스 문제는 보통 행정법 문제가 여러분 이제 행정법이 들어가는 게 5급 공채 시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지금 폐지됐지만 사시라든가,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다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제랑 우리 거랑 비교를 하면 조금은 우리가 쉬워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찰 책임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근데 그, 그냥 우리가 경찰 책임에 관련된 그 케이스 내용을 읽은 대로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대입을 시키면 되니까 다행히 다른 이런 시험들처럼 꼬아서 논점이 뭐니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쓰기에는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책이 좀 행정법 책이 다 두꺼우니까 거기에서 이제 들어간 내용인데 다행히 우리가 케이스 또한 3년치를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경찰 책임 원칙 파트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뭐 우리가,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해도 일단 이건 항상 강조를 하고 다른 시험 같은 게 이게 아예 여기 나오질 않거든요. 왜냐면 이 강론에 해당하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단문은 어떻게 주냐면 단문은 한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걸 주고 한 문제는 거의 예상을 하지 않은 문제를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50점짜리 나왔을 때 빠르게 논점, 그동안 연습한 거니까 탁탁탁 써서 50점에서 거의 뭐한 30점 잡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단문에서 25점이면 하나는 잘쓸 테니까 20점 잡고 하나는 단문 어차피 망칠 거니까 10분 잡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망칠 거라는 건 농담이고요. 망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내도록 하도록 문제를 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공청회가 나왔는데 공청회는 단문 준비 별로 그 다른 직렬에서는 거의 이렇게 버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나왔어요, 공청회가. 그 다음에 16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인의 공포행위로서의 신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이래가지고 그건 딱또 나름대로 잘 찍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30점 따고, 그 다음에 30점 따고.
그죠? 그 정도면은 100점에서 60점이면 뭐 괜찮으니까. 아, 100점이 여기서 이 점수에서 가득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대신에 케이스는 전형적인 문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아서 내는 문제가 안 나오니까 뭘 준비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법. 그죠? 쓰는 법을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단문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그 케이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답안지 내는 걸 되게 꺼려하시고 처음에 연습 안 하고 내가 아는 게 많아져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쓰다 보면 아는 거지 아는 게 많아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셔서 1년간 연습을 하자고 그렇게 울부짖어도 보통은 처음에 내질 않아요. 그 나중에 가면 처음에 안 냈으니까 겁이 나서 더안 내죠. 그럼 결국 시험장에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장에서 해결될 리가 없죠. 그죠? 왜? 주관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철저한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지 이것처럼 순발력에 의해서 시험장에서 갑자기 딱 깨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관식 시험 문제 같은 경우 꼭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기 답안지 같은 거 평상시에 계속 이제 우리가 순환마다 연습할 텐데 처음에 나온 거하고 나중에 나온 걸 버리지 말고 비교하셔서 어느 정도 내가 수정이 됐는지. 그다음에 저는 답안지 채점 같은 거할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뭐한 10분이 안 넘어가신다면 바로 거기서 수업이 끝나고 보통 채점을 해드리는 것도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걸 기다렸다가 다음날 채점을 받으면 벌써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배점이 왜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바로바로 수정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꼭 제가 연습을 시켜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공부 기본서가 기본서 있죠? 사례집 있죠? 단문집 이렇게 하거든요. 주관식 문제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처음에 이거 보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게 정리가 잘돼 있거든요. 케이스집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객관식 풀기 위해서는 객관식 문제집 보는 것처럼 주관식 문제집에서는 사례집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단문집 같은 경우 애매한데 단문집을 보면 막백몇 개씩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흐뭇하죠? 왜냐면 얇거든. 모든 게다내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정리해 준 거는 절대로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다 노트 작성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문집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참고 삼아서 내가 정리가 안된 거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단문집은 나중에 보지 마세요. 그럼 뭘 봐요? 기본서에 이 단문집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수업을 들을 때.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그 단문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 보통 1, 2, 3, 4에서 사내결까지 딱 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대로 하시고 주관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례집을 보되 철저히 내 기본서에서 나온 내용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단 필요한 건 뭐? 사례집에서 나오는 그 목차로 들어가는 방법. 그죠? 주관식은 논술이다 보니까 이것이 읽는 사람에게도 잘 읽혀야 되거든요. 딱딱 끊어져 버리면 벌써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절대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상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제가 주로 강의를 많이 해드릴 거고 왜이 목차가 나올 것인지 주로 목차를 많이 강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뼈대를 쌓는 작업을 계속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열심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행정부 어차피 여러분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상 결국은 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이왕이면 미리 매도 미리 만다 생각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